오빠가 못 나서가 아니야. 근데 안 돼? 그래.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어? 만족? 너무 말랐다기보다 약간 건강상하다. 네, 안녕하세요. 이 여자 연예인 몸매 죽인다 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보라? 효린? 효린? 저는 약간 탄력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근육. 근육인데 많으면 안 되는데 탄력 있는 거. 어디가 이쁘면 좋겠어요? 다 이뻤으면 좋겠어요. 허벅지? 허벅지 괜찮은 것 같아요. 허벅지. 그래요?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몸매 하나 골라주세요. 4번이네요. 4번. 이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이상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의 이상형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부터가 좀 통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거기서부터가 통통하다. 여자들이 다이어트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네. 1번, 건강을 위해서. 네. 2번, 오빠를 위해서. 네. 3번, 남자를 위해서. 네. 4번,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네. 5번, 기타. 이 중에 뭘 가장 많이 골랐을 것 같아요? 실제는 오빠를 위해서인데 대부분은 사회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강남 스테이션 to ask some random girls what they really think about their body. So yeah, let's go! Hello.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혹시 본인이 통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요? 통통하니까. 이 친구분은요? 그냥 날씬하다. 전 아니 날씬한 건 아닌데 그냥 보통 아니라고 생각. 아니라고 통통하다고 생각. 왜요? 그냥 딱 봤을 때 마르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통통하다고 생각해요. 아, 통통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냥 적당하다고. 그럼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주세요. 이 중에서 가장 예쁘다, 이상적인 몸매다,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몸매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거 두 개요. 아, 이거 두 개? 네. 왜 그런가요? 그냥 너무 마르지도 않았고 볼륨감도 있고. 어떤가요? 이거. 아, 요거? 마르면서도 너무 마르지 않았어. 아, 이거? 왜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건강해 보여서. 아, 그러면은 너무 마르지 않고 볼륨감 있는 몸매가 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어때요? 약간, 너무 말랐다기보다 약간 건강하다로. 자, 여기 사이즈표에서 어디부터가 통통하다고 느껴지시나요? 35%요. 아, 35%. 25%부터 뚱뚱하다. 네. 라고. 아주 약간 통통. 저는 이거. 두 분이 다르시네요? 다르시네요? 연예인들 중에 내가 되고 싶은 몸매의 연예인이 누구예요? 김혜수. 김혜수. 오바야? 그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하니. 안 돼, 안 돼? 수술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손나. 근데 너무 말랐어. 머리도 이러네. 우울하지 말고. 주사 맞은 거야, 그거는. 거의 딱 봐도 건강하면서 말랐고 이쁜 거 같아서. 아, 저는 연애를 잘. 아, 그러시고. 네. 저는 이효리요. 이효리. 이효리. 네, 이효리. 이효리 진짜. 글래머러스하고.
이렇게 좀 탄탄하고 요가로 다져진 몸매? 그러면은 몇 킬로그램이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저는 몸무게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그냥 비율 봤을 때? 근육이 많아서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몸무게는 별로 47 네. 저도 한 그 정도 한 그 정도?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 와 좋습니다. 좋다. 혹시 몇 킬로인지? 저는 50? 50? 네. 키도 크시고 또 네. 혹시 이 친구는? 저는 저도 50만 됐으면 좋겠어요. 아, 50? 특별히 하시는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게 있나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 번도 점심 못 봤는데 집에서 대충 한 30분씩 운동하는 거. 아, 홈트레이닝? 네. 이 친구는요? 저는 이제 지금 수영하고 있어요. 아, 수영? 네. 저는 가끔씩 스쿼트 하고 싶을 때 해요. 스쿼트 힙을 위해서? 네네. 그 몸매 비율이 있었구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 약간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하려면 약간 제대로 하고 싶은 느낌?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운동할 때 어디가, 몸매 중에 어디가 가장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리요. 다리? 네. 이 친구분은? 저도 다리. 그러면 혹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를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실 수 있으세요? 네. 첫 번째,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오빠를 위해서. 세 번째, 남자를 위해서. 네 번째,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다섯 번째, 기타. 이 중에 어떤 거세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죠? 오빠를 위해서. 오빠를. 아,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건강도. 그냥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전 두 번째. 저도 오빠를 위해서. 와,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옛날에는 진짜 좀 마른 몸매만 예쁘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그래도 볼륨감이 좀 있는 몸매를 좋아하지 않나? 저는 그렇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Hey everybody, I'm just back at my home. It was a long day. I requested this interview to over 40 people on the street and only 6 of them said yes. So most of them just ignored me, just like I'm not standing there. And some people even laughed at me because I'm filming on the street. So I was just standing on the Gangnam Street for 3 hours, I guess. So I want to say thanks to those 6 pretty girls and the one handsome guy. He's a YouTuber. He has lots of subscribers from Russia. Yeah, so please check out his channel too. I hope you enjoyed my video, and if you enjoyed, then please hit the like button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and share this video with your friends. Yeah, then see you next time. Bye! What we do here i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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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